다시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대제파십니다. 오늘은 릴파로 클리어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보스전까지 갔는데 진짜 한끗 차이로 못 잡았어요. 실드 하나나 매니저 배지 하나만 있으면 깨는 건데, 상자를 거의 한 열쇠 따서 먹는 상자를 한 3개인가 4개인가 놓쳐가지고, 이벤트도 하나 놓쳤고, 너무 빨리 진행하다가 요번에 한번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전투메이드 탕탕탕탕탕 오래 해보겠습니다. 모든 아이템 다 사주고요. 화력 증가까지 했고, 저는 지원 아이템은 분노의 가면, 이 연사력이 대폭 증가하고요, 지탄율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총이고, 그러다가 메이드 필수품이 지탄율 증가 있어서 좀 나은 편인데, 일반 딱 총이 저격총이 돼버리죠. 아니 뭐야, 따발총이 돼버리죠. 속도가. 제발 좋은 총, 좋은 아이템. 처음 보는데 이거? 영감이 떠오르네요. 아, 이거 장전 없는 기타네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장전이 없어서, 이제 장전이 없으면 연사가 빠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좋거든요. 근데 이게 좀 집탄이 좀 애매하네요. 근데 이게 뭐야? 유도가 되는 거야? 딜은 좀, 아씨, 개어이. 자, 처음에 아쉽게 실드 하나 날라갔지만 체력 아니니까 괜찮아요. 이거 좀 기타가 좀 이상한데요? 딜이 엄청 약한 것 같은데? 체감이 안 되네. 전판에 좀 운이 없었어가지고 요번에 좀잘 됐으면 좋겠네요. 타코 최대 생명력 증가할 거고, 활은 아이네님 기본총인데 나 연살이 빨라서 별로고, 이거는 그 몹들이 많이 나오는 아이템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죠. 저거는 초반에 얻으면 좋죠. 물론 난이도는 증가합니다. 애들이 약해진 대신 몹이 많이 나오는 거라서 총알 소모가 많아져요. 그래도 약해지더라도, 그래도 돈을 많이 벌면 좋으니까요. 네. 뭐 보스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이거 기타 근데 에반데? 이거 말고 다른 기타가 진짜 좋거든요. 그것도 장전 안 하는데, 그거는 네 방향으로 총을 쏘는데 요건 조금 애매하네요. 체력 반칸. 아까 전판은 탄창만 많이 떠서 빡쳤는데 이번 판은 탄창은 안 보이네요. 나는 지금 솔직히 열쇠가 뜨면 좋겠어요. 이게 음성 인식대랑 계속 말하고 있죠? 열쇠죠, 열쇠. 한창 주네. 편하게 기타 써야겠다. 저기 자폭을 해가 조심해야 돼요. 잡아주고 열쇠 주세요. 여기에 열쇠 있죠? 아, 여기 탄창. 이벤트는 뭘까요? 아, 빅토리. 이거 생명력 회복인데? 생명력 안 까이게 보스를 잡는 게 가장 베스트죠. 요 딜은 괜찮은데? 아, 생명력이네요. 왜 불안하게 생명력을 주냐? 상점은 못 사겠네요. 돈이 안 돼가지고. 자, 가봅시다. 갑니다. 제발. 이번에는 클리어해서 그러자. 보상도 더 주거든요, 이러면. 깨면 피해주고, 피해주고. 전투 메이드 탕탕탕탕탕. 장전 안 하니까 마음 편하네. 이거 못 피하니까 그냥 써주고. 와, 안 맞았다. 나 솔직히 말하면 첫 보스는 어워드 처음 얻어봅니다. 나이스. 죽창 발사기 아주 좋은 아이템이고, 어워드는 이런 식으로 아이템 얻고, 이렇게 하면은 보상을 두 개를 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얻었죠. 기타 충전해주고요. 상점에 살게 있으려나?
지금 여기서 솔직히 사고 싶은 건 이건데 첫 턴에 이게 돈이 다안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못살것 같네요. 원래 보통은 이제 이 돈이 딱 되거나 안 되는 경우 있는데 이번에 못살것 같습니다. 아, 이게 봄 열쇠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 이게 생명이 깎여야지 회복을 해줘가지고 이벤트 하나 날렸고요. 저 이벤트가 엄청 중요해요. 아, 엔젤님이라 뜨지. 그러면 화력지가 딱 샀는데 그냥. 아,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아. 열쇠가 또 없을 때는 난리거든요. 상자 가게 열쇠 줘. 저것도 이쪽 저또 날라온 데다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씨. 지랄 났네 지랄 났어. 아, 욕해도 미안해요. PTSD가 있어가지고. 이게 세상이 날 억까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저렇게 총알 많이 안 쓰는데 지금 저주 걸려가지고 애들이 중간중간 버프를 먹어요. 일반적인 때보다 더 세집니다. 총알 여기 기억해놓고 이쪽 아이템 제발 좋은 거.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축구화는 처음 보는데? 열쇠 떴다. 열쇠 먹읍시다. 상자 바로 까자. 상점에 열쇠가 안 뜨는 경우도 진짜 많아서 아까 전판은 열쇠가 하나도 안 떴어. 번개총탄이 이게 스턴인가? 총알을 번개로 연결시켜준다? 아 이거는 그 듀엣건에 있는 효과인데 이거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게요. 집탄율 증가인가? 이씨 뭐야 이거. 딜이 너무 약한데? 저걸로 한 방에 못 잡는다고? 좋은지 모르겠다. 여기 전체 탄창 하나 기억하고. 아니 귀족 가발이라도 써야지 체력을 저물려 뭘 먹는데. 일단 우지는 다 씁시다. 어차피 이거는 보스 전용으로 쓰긴 애매하니까. 아 상자 하나 더 있는데. 아 요번에 한번 5연 아 4연속 저 상자 얻으면 좋겠다. 노피역 어워드. 탄창을 먹어야겠다 이거. 이제는 기타 씁시다. 탄창 하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였지? 이거 좋은 것 같은데 나한테? 아 근데 이 기타가 이 버전 말고 딴 버전이 좋은데. 일단 다 잡아봅시다. 이 주창 진짜 좋은데. 밀어버려. 개꿀. 이 주창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스턴 중에서는. 나이스. 주창이 진짜 저게 4층 5층 되면은 진가를 발휘하거든요. 오 열쇠 좋아요. 와 열쇠 진짜 안 뜨면 난감한데 잘 떴다 씨. 뭐지 얜? 저주 증가하지만은 포인트 증가. 아 이거 여기부터 진작에 올 걸. 아돈 아깝다. 근데 초반에 얻어서 다행이에요. 돈 많이 얻거든. 진짜 이 집탄일이 왜 쓰레기가 됐지 이게? 원래 이랬나? 저것 때문에 내가 잘 보여서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건가? 오 나이스 상자. 이극 이건 진짜 잘안 떨어지거든요. 제발 좋은 거. 하 이거 이건 단답벌레님 총이죠. 에에에 쓸만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나잘뜬 거지. 갑시다. 이거 총알 주고. 전체 총탄 하나 있던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갑시다. 없어도 돼요. 어 뭐야 이건 또. 아 후열 총탄이네 이거. 이 후열은 뭔 뜻이냐면은
마지막 총알이 딜이 세져요. 그러니까 아까 전판에 이거 먹었으면은 깼을 거야. 아까 전판에 제가 저격총만 한 세네 개 먹었거든요. 그래서 보스한테 저격 8방 쏘고 했는데 그때 얻은 저격총이 아마 역작하고 락다운하고 이거는 한 발짜리고 그리고 이거 역작 이거 진짜 세요. 이거 6발짜리고 이 총도 먹었었는데 별로고 하나도 뭐였지 저격총? 뭐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격총 이거 AWM 오퍼레이터 이거가 7발짜리인데 이거랑 역작이랑 AWM이랑 락다운 해가지고 보스를 거의 초죽음 만들었었는데 이게 있었으면 초죽음에 다 죽였죠? 쉽게 깼을 수 있는데 지금 별로예요. 이 저주가 지금 2스택이 이거 뭐 3스택이라 5스택부터는 체력이 반 칸씩 까 있던 이 빨간 색깔이 한 칸씩 까이게 돼요. 그래서 저주를 요번에는 4개까지 먹으려고 해요. 또 부정형 인간 그 공포탄 그안뜰수 있으니까 안 뜨면 걔 난감해지거든요. 아무런 의미 없이 저주만 받거든요. 축구화를 하나 삽시다. 이거 얻은 적이 없어가지고 장난감 모빌이 뭐였더라? 얼음 회오리 부적? 장난감 부적? 얼음 회오리 어? 저거 안 먹었었나? 오이씨 나만 안 보여 지금? 잠깐만 나 기억이 안 난다 왜? 여기 왜 없지? 다 없나? 얼음 회오리 먹었을 텐데? 운동화도 없고 지나갔나 혹시? 여기 있다 아 재장전 속도가 감소한다 이건 뭐야 이거 이동 속도가 감소하는 대신 재작전 속도가 감소한다. 이건 이속 증각 있을 때 먹어야 되는 거네. 페널티랑 이득 플러스 마이너스나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런 거. 저게도 효율이 좋을 수 있는데 모르잖아. 외침의 부적은 있는데 얼음의 부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얼음 효율이 부적. 화려한 거. 저 돌렸다가 나왔는데 내가 안 먹었나? 축구와 하이 뭐하지? 먹어보자. 뭐야 이거? 멈춰? 와 층마다 배지를 추가로 얻고 배지를 사용 시 적들을 냉동시킨다. 오 좋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나쁘진 않아. 근데 보스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근데 이게 딜이 얘도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그냥 기타로 해봅시다. 하, 배지가 별로 없어서 좀 아쉽네. 컨트롤러 피합시다. 이게 총알이 장전 없는다는 게 너무 마음 편해요. 나만 잘 피하면 되거든. 피해주고. 장전이 또 이게 잘안 돼서 이렇게 피해주고 역시 기타류가 짱이야. 야 스무스하게 잡아주고요. 그러면 어워드랑 같이 얻고요. 와 이거가 쓰레기통인데 엄청 좋은 겁니다. 탄창이 됐다 증가하거든요. 어워드로 최대 체력 증가하고 이건 저주 받아도 먹어야죠. 저주가 벌써 5스택이네. 잣대. 왜 이렇게 많... 야, 저주가 왜 이렇게 많이 쌓였어,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거 부정형 총탄 필요한 걸? 이거 그냥 먹어야 돼요, 이러면. 왜냐면 어차피 저주가 난 4스택 맞추려는데 갑자기 3스택이 쌓였는데? 뭐 그만한 가치는 있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예, 네, 완전 똥은 아니라. 아, 살수 있는 게 없네, 근데. 지금 2층이지. 일단 이번엔 요 단답벌레 총으로 가봐야겠네요. 벌써 지금 저주가 이 생명력 두배 깎이는 거 이외에도 적들이 6배로 세집니다. 랜덤이 확률은. 가봅시다. 저 빵구 뜰리나 한번 들어가 볼걸 그랬나? 야, 이거 총왜 이렇게 약해?
와, 쉣! 총이 약한 거야? 애들이 세진 거야? 이렇게 해주고. 이 총 좀 별론 듯. 이게 이어진다는 효과 때문에 꾸진 거야? 뭐야 이거? 그런 거 알아보려면 이 총을 써본 말죠. 이건 많이 써본 거니까. 진짜 연사 빨라지니까 이게. 한 대 맞았어. 일로 와 임마. 가까이 가면 내가 죽으니까 못 가 임마. 나이스. 총탄이네요. 그럼 편하게 기타 싸지릅시다. 기타부터 싸야지. 이게 너무 좋아. 기타 덕분에 편하게 잡죠. 이 게임 단점이 장전이 의식을 해야 돼가지고, 예. 장전을 하다가 쳐맞아요. 장전만 신경 안 써도 쉽게 깨서. 물론 이제 다른 기타였으면 좋지만, 기타 중에 제가 생각하는 진짜 제일 좋은 총은 만두랑 기타 어딨냐? 페이스 융털. 이거 두개 탑2. 저격총은 역작. 이렇게 세 개. 그리고 기관총은 수삼. 이게 100발짜리거든요. 난이총네 개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지금 써본 것 중에서. 그 외에는 그냥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 멋인데 쓰레기고요. 예. 아, 쓰레기는 아니에요. 아, 쓸 수는 있지. 쓸 수는 있지. 쓸 수는 있다는 거지 좋다는 거 아니죠? 바로 호. 딱 총으로 바꿔서 컨트롤 안 했으면은 난리 났죠? 나이스. 죽창. 야, 이거랑 먹어, 씨. 스턴 먹이고요. 저런 곤란한 애들 처리할 때 이게 짱이죠. 나이스. 쉴드 꼭 기억하고. 쉴드. 난 총알 먹고요. 이제 기타는 안 써야죠. 보스전은. 봐봐요. 1800발 되잖아. 이게 개꿀이에요, 진짜. 이게 쓰레기통 효과야. 거의 한 2.5배? 700에서 1800 됐으니까. 한 2.5배 증가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보다 압도적으로 올려져가지고. 다른 총 씁시다. 네. 총 많으니까. 3층은 솔직히 딱총 가지로도 깨요. 네. 3총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라. 저주와 6스택인 것만 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우지는 너무 쓰레기다. 연사가 빨라지니까 빨리 쏘는데 딜은 안 나와. 저주 때문에 애가 세졌구만. 어쩐지 안 죽더라, 씨. 야, 시뻘 거잖아. 저주 6스택이라 지금. 나 필드 뭐싹다 저주 걸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냥 기타 쓰고. 기타가 제일 무난해요. 제일 빨리 깨야지. 뭐 기타 쓰고 여기 총알 있는 거 먹어야겠네요. 나머지는 뭐 지금 총이 이게 제일 좋아서 장전 안 한다는 게 이렇게 마음 편합니다. 집탄율은 쓰레기인데 지금. 나이스 뺐지. 저건 4개까지 쌓을 수 있어요. 필살기 개념. 열쇠 좀 주라. 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딜은 지금 생각보다 약한데. 딜이 문제가 아니야. 장전 생각 안 하고 쏘니까 내 캐릭터랑 적만 신경 쓰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장전이 의외로 신경을 많이 쓰게 해. 보스 방 찾았고. 제발 공포탄환 떠야 돼요. 부정형 인간? 아, 키딩 좋아요. 이게 키딩 적 처시시 탄환이 일부 되돌아올 확률이 있어요. 이 기타랑 좀 좋겠는데? 개꿀인데? 저게 뜨면 엄청 편해요. 만두포가 대표적이고. 야, 잠깐 총알이 쌓일 것 같은데 이러면? 일단 막 쓸게요. 아이씨! 야, 맞을 뻔했네, 씨. 아, 쌓이진 않네. 그래도 좀 기타가 워낙 총알을 많이 쓰는데 이게 회수가 1분만 돼도 좀 장기적으로 쓸수 있죠. 특히나 전 지금 쓰레기통이 써가지고. 네, 총알이 좀 편합니다. 연사가 빨라도 총알이 금방 가는 거죠. 별로 안 다네 이제. 아, 열쇠가 떠야 되는데. 야, 이거 재화 증가라면 왜 이렇게 증가가 적냐? 돈 줘, 돈. 아니, 바이러스를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 몹 증가되면 좀돈더 주는 느낌인데. 근데 저 바이러스가 저 잘못하면은
네, 필드 못 애들이 쌓이면 잡기 힘들어가지고 잡으면 장땡이라. 아 맞다, 발더스 게이트도 해야 되는데. 아 몰라. 엔터라도 건전 다시 해볼까? 아니 아니 아닌데 이게 딱 재밌어요. 캐릭터별로 한 번씩만 더 끼고 딱 소장해야지 그냥. 꾸준히 하기 재밌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아무래도 딴 걸 써야겠네요. 좋아. 골치 아픈 놈들. 탕탕탕탕. 오 상자. 개꿀. 장점 미리 한 번씩 하고. 제발 좋은 총. 부정형은. 어 이거 뭐야 이거? 망령 총탄? 이거 아까 떴던 건데. 와 관통 효과 좋네요. 기타 관통. 아주 좋은 게 떴어요. 얘 그거 아니야? 킹아? 나이스. 열쇠 없고 모든 총탄 절반 이거 회복하는 거. 예, 이제 든든해졌네요. 예, 총알 든든해졌어. 자 상장 가봅시다. 현상수배지. 이게 돈 증가하는 걸걸요 이게? 저 저동낙하도 좋고 이것도 완전 좋은 거고. 적들이 재화를 더 많이 들어. 오케이 이거 아직 3층이라 쓸만하거든요. 이따 보스 잡고 이거 못 얻으면은 열쇠 사야겠네요. 일단 열쇠방부터. 제발 스시버거 떠라 스시버거. 오 이거 사랑에 빠따네요 이거. 아까 살려다 못 산 거. 뭐야 이게. 뭐지? 아 적들의 총알도 지울 수 있다고? 아 무조건 기 모아서 써야 되는구나. 기를 모아야지만 쓸 수 있네요. 무제한 총알인데 이게 이제 그 총알을 막을 수 있다는 개념이네요. 좀 쓰레기 총은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기타 바로 옆에 있으면 쓸 텐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휠 돌렸을 때. 3번이 기타. 야, 6번이 이건데? 36을 이렇게 눌러야 돼? 키패드로 하긴 에바네요. 휠로 할 수 있으면 편한데 키패드까지 가면 사용률이 좀 떨어지죠. 나 뭐 쉴드 하나 안 먹지 않았어요? 미치겠네. 어딘지 모르겠는데. 미안해요. 나 쉴드 어디다 떨군지 아시는 분? 기억이 안 나는데. 치매색 대제파 멍청해. 실드 먹었나? 여기다. 아, 천재야. 기억해냈어. 미안합니다. 실드는 기억 안 나가지고 다 잊어봤죠? 자 보스 한번 가봅시다. 네, 그냥 이걸로 잡아야겠네요. 배지를 3개 있으니까 요번에도 안 타격당하고 잡으면 3연소 가봅시다. 근데 화력 증가가 없어가지고 좀 빡시네요. 아차 안 맞았고.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못 맞추냐. 오씨 다행이다 안 맞았다. 나이스 피가 없이 잡았다. 배지 덕분에 쉽게 잡았네요. 컨트롤도 좀 하고. 오 거기다가 닭둘기 휘장이 떴네요. 내가 싼 똥. 이거는 실드를 하나 얻고 이제 이 휘장이 있으면은 근처 걸 막아줘요 총알을. 이거 다섯 개 모으면 개쩌는데 일단 뭐 하나라도 좋죠. 총알은 당연히 그냥 기타 먹어야죠. 체력 계속 버리게 되네요 이거. 필요 없어가지고. 이게 4층인데 상점에서 뭐 살 수 있는 게 있나? 열쇠 이런 거? 이제 상점 갔는데 어디 간 거야 지금? 아 기타로 못 사네. 열쇠랑 이거 서스터코는 네, 별로예요. 뭐 기타랑 쓰면 쓸만할 것 같긴 한데 저기 이제 아이템을 쓰면은 일정 한 뭐 한 1초 2초 정도 타겟팅 이 표시가 돼요. 표적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쓰면 그때 딜을 박으면은 딜을 박은 만큼 딜이 추가적으로 뭐 하늘에서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별로더라고. 제발 좋은 거. 부정형 탄 지금 저주가 7스택이야. 부정형 탄환! 뭐야 이건? 아 EMP 마파도 이거 떴던 건데. 아 공포탄 효과랑 더불어 기절 바로 써봅시다.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산탄이나 집탄율 감소 없냐? 아 이게 화력 증가가 좀 필요해 지금. 기타가 다 좋은데 이게 딜약해가지고. 오 상자가 이렇게 잘 뜬다고? 공포탄! 아 락핏 좋아요. 이게 일정 확률로 상자를 깔 수 있어요. 열쇠 대체로. 근데 나 지금까지 저거 해가지고 열쇠로 연 적이 없거든? 락핏으로? 한번 도전해봐야겠네요. 어차피 이번 층에 상자 하나 더 나오니까. 다음 턴에는 그냥 바로 그냥 써볼게요 지금. 애들 녹아가지고 쓸 틈이.. 아 바로 쓰면 되겠네요. 바로 기회가 왔네. 기회가 왔어. 자 써봅시다. 한 방이 되나? 떴냐? 이런 씨발. 이게 안 된 거지 지금. 쌓아서 가볼게요. 이벤트는 뭐지? 아 이건 이 지도. 이게 5층에서도 요게 뜰 수 있거든요? 그럼 그냥 이벤트가 날리는 거예요. 다 클리어하면은 보스를 잡았다는 뜻이거든? 보스 잡으면은 뭐 다시 와서 보상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어디다 쓸 건데. 이미 다 보스 잡았는데 씨. 4층이니까 나쁘지 않죠? 저 보상도 짭짤했을걸? 제 기억엔? 나이스 뺐지. 배지가 꽉 찼네. 이제 배지 야 이제 이 혀 꼬인다. 이제는 배지 뜨면은 손해죠. 뭐 1번 못 잡을 때는 배지 쓸 일이 없어서 쓰는 것도 에바고. 뭐 보스는 무난히 잡을 것 같은데 좀 좋은 게 떴으면 좋겠네요. 어 총알 떴네요. 좋아요. 탄창. 탄창이고 여기가 그거 마파두부 기억해두고. 락핏은 아직 안 채워졌네. 좀 몸빵이 센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씨, 야 이거 씨 내 실드. 보스장 가면 안 되고. 요번에 한 번만 더 잡으면 되겠네요. 실드는 최대한 아껴서 마지막 보스 전 때 쓰는 게 중요하죠. 네, 그냥 1번 모드 안 맞는 게 최고예요. 일부 아이템은 또 안 맞으면 안 맞을수록 딜 증가도 있어요. 자 까봅시다. 미친 마파두부는 보스전에 쓰고요. 나 저 락피 성공한 적이 없어. 이 주루가 케이크 아니어서 그런가? 다음엔 주루로 한번 해봐야겠다. 주루루님은 락핏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확률 보정이 있겠죠? 소피한테 한번 말을 걸어봐야 되나? 뭐 이렇게 안 까지냐? 상점 가면은 락핏 들고 소피한테 말 걸어봐야겠다. 아 저는 락핏 가지고 까본 적이 없어요.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데 이번 판에 두 번, 이전에도 한 다섯 번째인가? 아무튼 더럽게 안 떠요. 뭐 무슨 이득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피해주고. 아 이거 배지 날렸네. 아 어차피 보스 잡고 먹으면 되니까. 아 점점 기억할 게 많아지는데. 아까 총탄이 이쪽이었고 요거는 그거고 EMP 이거가 배지. 배지는 꼭 먹어야 돼요. 예 네, 가봅시다. 총은 일단 다 써봐야죠. 아낄 수 있는 거 아껴야지. 저 봐봐 빨개지고 공속 증가 저거 체력 증가 저거 씨 그렇게 안 죽네. 보수인 줄 알았네 씨. 지금 저주가 7단계라 어떤 억가가 나한테 올지 몰라요. 어? 뭐야 벌써 찼네? 가봅시다 제발. 7전 8기 제발! 이런 미친. 이제 방 얼마 없는데 보스 잡을 때도 저 락핏 들고 싸워야 되나? 아씨 배지 아끼고 싶은데. 또 배지가 필요할 땐 드럽게 안 뜨거든요. 나이스 잡았고 체력방 칸 이것도 기억만 해두고. 아 점점 헷갈리는데 점점 헷갈리는데 큰일났다 씨. 와씨 아 실드 아깝게 날렸네. 와씨
억지 진짜 개싫어. 억가가 종종 있습니다. 뭐 다 피할 수 있는 억가지만. 아 총알 절반. 아까 총알 다 얻는 것도 있지 않았나? 일단 먹읍시다 그냥. 어차피 이거 지금 총탄이 많아서. 예. 아 차라리 열쇠가 떠라 그냥. 아우 답답해 죽겠네 이거. 락핏 개똥 같은 거 저거. 확률 뭐 10%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철컥 상점 이거 별로고. 돈벌레도 좋은데 이거. 아 돈벌레도 액티브인데 이거. 아 이거 돈벌레야. 락핏 한 번만 더 충전하고 안되면 갖다 버리고 그냥 열쇠로 딸게요 그냥. 비둘기도 이게 범위 그거 깎아 범위 총탄 없애주는 거라 좋은데 이거 이렇게 살까 싶어요. 이건 별로고. 아 부정형 그거 떠야 되는데. 부정형 탄 저 돈벌레 액티브 맞지? 와 저거 씨 줄 뻔했네. 요 씨 배지가 하나 더 떴네. 배지 두 개 있어요? 아 나 기억 안 나는데 근데 몰라. 가보자. 제발 이번엔 열려라. 진짜 7.8기다 이런 씨발 락뷰켓 갖다 버려 씨. 착 같은 거냐? 욕해서 미안해요. 착 같은 거 어떻게 근데? 돈벌레. 포인트. 헛? 나이스. 10원 주네 근데. 뜬 게 어디야? 비둘기도 사고 싶네요. 뭐 돈벌레가 제일 낫죠 지금은. EMP 마파두부도 좋은데. 보스 잡으면 무조건 포인트 차거든요. 체력이 워낙 많아서 두 번은 더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번 턴 배지 많이 떴으니까 보스 그냥 잡을게요. 아 열 이거 상대부터 먹어야지 이거. 락핏 갖다 버려요. 난 락핏 싫어 이제. 아 이거 진짜 개 쓰레기. 이거 쓰레기 총. 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딜은 센데 별로라. 이게 뭐였지? 아 이거 보스까지 잡아야 되나? 보스 안 봐도 되네? 오씨 다음에 이거 해야겠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액티브가 많이 떠 갑자기. 이거 평소에는 액티브가 진짜 안 뜨거든요? 얼마나 안 뜨면은 액티브를 끝까지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똑같고 이거 기절까지 시키네. 마파두부가 나왔네. 레트로는 공포탄만 있고. 가져갈 거면은 레트로를 갖고 와야 되네요. 네. 그러면 아 EMP가 났네. 여기서 일단 돈벌레로 돈 벌고 오겠습니다. 갑시다. 자 4층 바로 깨보자. 찬양 나왔네요. 갑시다. 천야 외눈의 악마. 피해주고 아씨 미친. 아 올 크랩 뻔했는데 씨 억가네 이거. 이건 피하기 쉽거든요. 아 아깝네. 아 이거 아이템 썼어야 되는데 이거 까먹었네. 떡볶이 체력 증가. 아 이거 중간에 쓰면 한 번 더 먹는데. 이제는 정해야 돼요 어떤 걸 가져갈지. 나 그냥 마파두부 가져갈게요. 보스전에 이게 유용해가지고 이게 거의 체력 두 개 가치라 가져갈 것 같아. 나머지 챙깁시다. 이제 쉴드 이런 것들. 어딘지 기억 안 나는데 갑자기 또 치매인가. 아 탄창 좋고 쉴드 두 개 있는데 미안합니다. 그냥 헷갈릴 걸 그냥 다 들어갈게요. 그냥 오래 안 걸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버리고. 어 열쇠 두 개 먹었네요? 그럼 이거 뭐 쉽네 이제. 열쇠는 편하게 하면 되겠다. 쉴드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기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저거 저거 배지 배지 두개 있지. 실드가 아니고 실드 있었나? 배지 두개 먹으면은 딱 좋네요. 다음에 하나 먹으면 보스전한테 4개 꽉 채고. 4개가 최대여서 그 이상은 못 먹어요. 실드는 이 전층에서 안 먹고 왔나나? 또? 이 청년 치매가 또? 맞아, 저주 지금 7단계는 처음인데? 얘 럭키 세븐이야 뭐야? 뺐지? 뺐지 어딨냐? 다 뒤져보고 있어 씨. 멍청 대제파 능지 수준? 여깄다. 다 먹었고 상점에서 비둘기 락핏은 갖다 버리고 비둘기 사겠습니다. 저주 8단계 진짜 미쳤다. 비둘기는 이렇게 옆에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아이레님 아이템인데 주기적으로 큰 솜을 내 주변에 총탄들을 지워줘요. 그래서 진짜 위급할 때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기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층이네요. 드디어 마참네. 자, 한번 유탄 써볼까요? 이게 얼마나 쓰레기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나 화력 증가가 하나도 없네. 근데 지금 보셨어요? 야야, 씨, 잘 됐다. 그냥 기타 쓰자. 그냥 저주가 8단계라 방심하면 그냥 나훅 가거든요. 그냥. 오우씨, 레트로 아파도 안 까? 이거 왜 이렇게 안 쌓이냐? 쌓이는 건 똑같겠지? 유탄이 쓰레기예요. 갖다 버리고 싶다. 제발! 부적용 탄환! 아, 리본. 이게 가끔 가다 폭발하는 거거든? 적 사망 시 일정 확률로 폭발 피해. 없는 것보다 나은데. 또 이게 아이들도 또 그거예요. 예. 보스가 6명. 1페이지 6명 판정이라 이게. 아 이거 맞았어 씨. 아 유탄 이거 각도 보다가. 야, 유탄 버려 씨. 야 쏴봐 쏴봐 인마. 안써씨 마이스 총탄 3번 6번. 아 이거 3번 3 4번 왔다 갈수 있네. 이렇게 오케이. 이거 탄환 이따 먹을게요. 탄환은 오른쪽 다리 오른쪽 발. 얼려주고. 아우 맞을 뻔했다. 와 씨. 미친 듯이 날려오네. 돈은 많이 벌려 좋다. 이게 좋아요. 이게 강력한 놈. 아까 그 해골바가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그놈 얼리시. 제발 공포 탄환. 아씨 안 떴어. 지금 살만한 게 헤어롤 총탄도 별로고 뒤에 제세동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있으면 나쁘지 않겠다. 200원 벌수 있으려나? 가봅시다. 이거 이렇게 스턴 먹이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편하게 잡을 수 있죠. 나이스. 뭐야 이거 뭐야. 나이스. 아씨 맞았어. 와 킹 받네. 스킬까지 쓰고 내려왔는데 씨 맞았어. 계열받아. 열쇠는 딱 쓰겠네요. 체력은 먹어야겠는걸. 뭐야 이거 램프네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파. 뭐지. 오 떨려나. 1파 이걸로 이제 아이템 순서 바꿀 수 있거든요. 우지를 버려야지. 오케이.
이러면 이 저주를 내가 무한 증식할 수도 있겠다. 이거가 이렇게. 아, 무한 증식 안 되는구나. 이 빠따를 제일 먼저 하고 아니다. 이거 한 칸씩 땡기자. 3번을 예로 하고 1번을 빠따. 4번을 죽창, 5번을 램프. 오케이. 아니야. 마지막 거. 이러면 휠 돌리면은 딱총 다음이 바로 이거지. 나머지 쓰레기 총들이 있고. 우지를 버리고. 오케이. 유탄도 버려, 씨. 슈터보다 우지가 낫다. 자, 이러면은 이제 빠따로 쓸수 있어요. 이게 위기의 순간 때한번쓸수 있어. 한 번. 한번 얘 한번 써보자. 한번 애들 하나 살려가지고 가봅시다. 램프가 얼마나 세냐 한번 볼게요. 이거 뭐센 거야 약한 거야 감이 안 오네 이거. 센거 같기도 하고 이거. 덩치 큰 애들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애들 잡으면 알지. 뭐야, 약한 거 같은데, 이거? 센 건가? 멜랑꼴랑하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하나 살렸어야 했는데 까먹었네. 한번더 써볼게요. 총알, 기억해놓고. 센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장전은 또, 나쁘지 않아가지고 이거 참. 이거 방금 비둘기가 일안 했으면은 씨 체력 닳았겠다 이거. 이거 자폭인데 이거. 남아도 자폭이답니다. 오! 제발 부정 공포탄 주세요. 공포탄! 아, 뭔데 이거? 홍강팔찌? 아, 반칸 체력이 한 칸으로 바뀐다. 나 지금 체력 필요하거든요. 치라 하나만 주라. 몹 하나 살려야 되는데 이거. 저기 살리자. 와, 씨 빡시네. 빡시네. 뭐 시뻘건 놈다 나오고 있어, 씨. 자, 빠따 쏘자, 빠따. 정의에 빠따. 센가? 잘 모르겠다. 한번 그냥 써보자. 오, 센거 같기도 하고. 일단 쓰자, 일단 쓰자. 일단 잡자. 죽었다. 와, 씨,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씨, 망할. 망할, 씨, 여기 있는 줄 몰랐네, 씨. 저놈 때문에, 씨. 아, 귀한 체력 깎였잖아, 씨. 아, 저 얼음은 꼭 일할 때는 아니라고, 진짜, 저거. 아, 씨! 와, 이거 진짜 개 억까다, 진짜! 아. 와, 잘하다가 지금, 씨. 거의 맞지 않다가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씨, 뭐야? 왜 이렇게 사루가 짧아, 이거? 센거 같기도 하고. 아, 쉴드네. 이따 먹어야지. 아, 체력 어떡하냐? 체력 모자른데. 오니! 이건 체력 깎고, 쉴드랑 보스전 때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게 떴네요. 원래는 저거 쓰레기예요. 마영택 아니면은, 보스전 직전층, 보스 전층 아니면은 별로 안 써요. 별로 활용받지 못하는 손님인데, 지금은 좋죠. 지금 보스전층이니까. 왜냐면 난 지금 또 저주도 군스택이라,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저주가 왜 이렇게 높아? 아씨, 와 개업가, 와씨,
이 전투맨도 머리띠에 걸렸어. 와 이거 솔직히 아이니였으면 키 작아가지고 안 걸렸다. 아, 아 좀 악재가 됐네. 아, 미안합니다. 못 들은 걸 해주세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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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은 걸 해주세요. 아씨 진짜 그렇게 저 와씨 개빡세네 진짜. 저주어 높으니까 빨간 몹들이 많아가지고 터뜨렸다. 이 기타가 짱이야 씨. 기타였으면 진짜 다 죽였다 진짜. 우와 맞을 뻔했네 씨. 이건 좀 잘했다 인지용. 우지 진짜 개쓰레기 진짜. 아, 초반엔 좋아요 초반에. 야, 체력이 너무 많이 깎였는데 이거 큰일났다. 마지막 층은 솔직히 말하면은 저거 좀 써줘야 돼. 내가 지금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어. 와씨 이거 이렇게 써주면 개꿀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컷하는 거지. 씨, 왜 이렇게 안 죽어. 잡았고 이 딜이 센 거 같긴 한데 이거? 어 센 거 같은데? 봅시다. 와 이거 바로 잘 걸었다. 나이스 시간 벌었다. 나이스. 야, 기타가 짱이여. 아유 그래 사람도 어차피 이거 복구해주는데 그냥 이게 쓰자. 마음 편하다. 근데 화력 증가가 왜 하나도 안 뜨냐? 게열받네. 쉴드 이제 먹어도 되나? 아 한 방 더 있네. 쉴드 지금 두 개 안 먹었죠? 위치 까먹었는데? 이게 난이도 아 잣대 뻔했다. 나이스 저거. 나이스 죽창. 이 죽창 덕분에 편하게 잡죠. 이거 잡복이라 멀리서 잡아주고요. 뭐야? 아 매니저 배지인가봐. 바로 먹었나봐. 못 때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아, 총이 지금 조금 완전 대박이다는 아니고. 세미형도 먹었나 본데요? 뭐 찾는데 체력이? 잘 본 건가? 아 씨 맞을 뻔했다. 아 저 레이저 시뻘건해 저거 큰일났네. 일단 내비둡시다. 무리하지 말고. 나이스. 자. 와 심지어 관통돼가지고 개이득 봤죠? 야, 더럽게 안 죽네 진짜. 지금 좀 화력이 업이 없어가지고 그냥 물량빨로 잡아야 돼요. 잡았다. 잡았고 상장 가면은 엄청 살 수 있겠네. 아 돈은 많이 쌓인다. 오 나이스 비둘기 덕분에 편하게 잡고요. 기절이나 먹어라 씨. 이럴 줄 알았어. 나이스 바로 걸고요. 이 시끼 이 오망한 시끼. 이거나 다 먹어라 씨. 야 넌 거기 좀 있어 그냥. 나이스 대가리. 나이스 빡세었지만 어떻게 잡았어요. 자 가봅시다. 야 시뻘개서 이거 잡기도 힘드네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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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어려운 거 잡았어요. 그럼 됐어.
너무 비둘기가 가끔씩 이래요. 이제 다 잡은 것 같은데? 이제 보스전이네요. 이제 템 수금하러 갑시다. 나 기억 안 나거든요. 여기부터였나? 쉴드 두 개 먹어야 되고 총탄도 하나 있을 거고 총탄은 바로 요거 먹어야죠. 나머지 기억이 안 나. 쉴드 하나 여기였던 것 같은데. 왼쪽 발 왜 얘기했지? 아 이거 그리고 기억 안 나는데. 자, 다시 상점 갑시다. 일단 체력 하나도 없고 이거 두 개 사고 못 사네. 이거는 별로예요. 이거 메이드 표준형 서브머신 건. 근데 릴파가 끼면은 뭐 추가 데미지 있나? 아 아깝네. 전투 메이드 이거는 불안정합니다. 기타가 좀 딜이 세지는 거죠. 일단 돈 쓰지 말고. 아 아까 락피 가지고 저한테 말 걸어볼 걸. 좀 뭔가 이벤트 있을 수 있는데 뭐 완벽한 뭐 이런 거요. 완벽한 총알 뭐 이런 식으로. 체력이 모자르네. 4칸이나 모자르네. 어 나이스. 이거 다 먹은 것 같은데?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보스전. 잠깐만 이 이벤트 뭐였지? 아 이거 쉴드 얻는 거. 가자! 나이스. 어차피 체력 깎인 건데 쉴드 두 개 얻었네요. 다섯 개 아니지만 이번에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총은 딴 거 쓸 필요 없어요. 뭐 램프 초반에 한번 쓰고 램프 쓰고 바로 3번 눌러서 기타로 갈게요. 램프 한번 써보자. 휠로도 아래 두 번. 아니 많이 돌려야 되네. 램프 한번 쓰고 바로 넘어갈게요. 그냥 램프 쓰지 말자. 기타 난 것 같아. 총 바꾸는 것도 헷갈려. 갑시다. 이제 클리어하고 이제 자야겠네요. 10시네. 아 갑니다. 뒤졌어. 떼즈파 클라스 릴파 전투 메이드 탕탕탕탕탕 시고 전투. 아씨 이걸 왜 맞아. 게을봤네. 개어이 없네. 야 이제 벌써 또 맞았어. 와 또 맞았어. 씨 다 맞았네 그냥. 자 일단은 잡았고 이제 찐보스전이죠. 타이밍 맞춰서 올라가면 끝나는 건데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돼야지. 이건 스킬 한번 써주고 이제 다 썼어요. 아씨 한 대 맞았어. 한 대 남았어. 또 못 깨는 거 아니야? 아 이 미친 패턴 진짜 없애라고. 아우 와 체력 반 칸 남았어. 이거 뭐냐. 아 나 이 패턴 제일 싫어. 깰각이었는데 씨 깼어! 아 깼어! 릴파님 전투 메이드 탕탕탕탕탕. 아 힘들었다. 나 릴파로 다시 안 해요. 릴파 그래도 나쁜 게 아니고 지금 운이 안 좋았어요 계속. 나 지금 저주구 처음이야. 피 반칸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무슨 아이템 효과가 있었나 봐. 어떻게 살았지? 그 오영택 오벤게르크가 있던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산 거야 지금? 몰라 어떻게 산지 모르겠어요. 형광팔찌가 서포팅 해준 건가? 아니 원래 죽어야 되는데 체력 한 칸 남았는데 죽어야 되는데 살았어. 저 어두 세 개 먹었는데. 아니 뭐 없는데? 뭐 없는데? 뭐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산 거지? 아무튼 이 개꿀 덕분에 살았습니다. 역시 전투메이드는 위대하군요. 아이템은 어차피 못 사잖아요. 근데 이거 어 힘들었다. 아 이 전투메이드 총 사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읍읍 전투메이드 탕탕탕탕탕 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투메이드 킹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 저주 10단계는 안 됐구나.
저주 10단계는 어떤 걸까? 아, 클리어했습니다. 릴파님도 이렇게 해서 클리어했네요. 아이템은 역대급 똥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타가 일단 장전을 안 하는 것들이 좀 컨트롤하기 편해요. 장전이 뭐 다른 게임에 총알이 안 나가면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돼요. 한 번 더 공격 누르면 되는데 이제 그게 딜이 끊길 때를 내가 봐야 되는데 그게 애매하지. 기타는 어차피 총알이 이어지니까 편하게 잡으니까. 깔끔하게 깼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운명인 것처럼 있고 진짜 마지막에 갑자기 그 패턴 떴을 때 진짜 계열 받았습니다. 진짜 계열 받았는데 억까 패턴. 와, 근데 짧았어. 원래 길었던 것 같은데 그래 짧게 끝났어. 그래서 릴파님도 이렇게 클리어 했네요. 다행이다. 빡셌다. 진짜 온갖 억까를 다 견뎌내고 클리어 했습니다. 이렇게 상자만 다 까도 좀 편하게 깰수 있죠. 천투메이드. 이제는 아이네님 그리고 피찬님 주루루니까 좀 깨면은 될것 같아요. 근데 돈이 근데 왜 이게 왜 90원이 안 되지? 원래 맨 끝까지 클리어하면은 100개는 받던데. 지금 지니 포인트 얘기하는 거죠, 이거? 87개짜리? 아까 다 쓰고도 좀 여유분 있어서 이거 좀 100개는 얻을 줄 알았더만 지금 90개가 안 돼서 쉴드를 못 사네요. 뭐 쉴드 안 사도 돼요, 솔직히. 이거 공격력 증가 25원하고 탄창 증가 20원. 이거는 거의 필수예요. 이건 진짜 난 45원은 최소한 필수로 써야 된다 보고. 이 최대 책명력 1은 이것 때문에 깨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아까 전판에 이거 안 샀으면은 못 깼어. 죽은 거야, 그냥. 두번 살려주겠어요? 한번 살려주지? 그래서 이거 세 개는, 이거 두 개는 필수. 이거는 선택인데 하면 엄청 좋은 거. 이거는 마영택일 경우에는 필수고 그 외에는 안 써도 돼요. 초반에 또 체력 아이템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 초반에는 잘 맞지도 않아요. 어려운 게 4, 5라운드가 어려운 거지. 이렇게 해서 여기 좌측은 다 클리어 했고 여기도 이제 징버거님, 아이네님, 릴파님 깼죠? 다음은 아이네님 깨야겠다. 그럼 이제 여기 딱두 명만 깨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뿅!